이건 떡갈비죠? 네, 예. 이것도 많이 나가요? 네, 많이 나가요. 얘는 재료가 오른쪽에 뭐예요? 돼지고기 이 위에. 한 팩에 5인분? 한 팩에 5인분? 네. 뼈 없는 닭발이구나 이게. 네? 이거를 볶았다고요? 네, 안에서 이미 볶아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그럼? 이따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꼬들꼬들하니 약간 맵고 괜찮네 이게. 전체적인 시장에서 이게 구워낸 데가 찐 데가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찌는 장면이. 모든 게 그때 쪄서 그걸 구워내는 거라. 장어를 찌는 건 저도 처음 들어보네. 네, 다 구워내게 돼. 찌면 부드러워요. 아. 이거를 저희가 아침에 네? 이렇게 큰 장어가 이렇게 된다. 장어가 이렇게 크잖아요. 장어가 그게 좀 크네. 근데 이렇게 돼요. 줄어가지고. 네. 그건 한 번 더 하셔야 되는구나. 네, 그렇죠. 그러면 초벌하고 재벌 찜. 이거는 찜기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약기바에 잡고. 그릴. 겨울이라면 그래도 바닷장에
거를 다른 네. 사람들은 가시가 많잖아요. 네. 가시가 많은데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좀 부드러워져요. 아, 아. 부드러워져서 이렇게 씹히더라도 네. 다시 이렇게 기분 나쁘고 그런 게 덜해요. 아, 그래. 바닷장은 단점이 뭐 가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영양분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야끼바에서 이제 자체로도 맛있는데 야끼바에서 이제 더 구워내면 노릇노릇하게 아주 구워졌네. 아, 그래요? 저게 아, 직접 만드신다고? 아, 색이 아주 진하네. 네, 이게 잘 달라붙어 있는데, 흑바루랑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아, 그래요? 향도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눈물자만 못지않게 맛있어요. 예. 딱딱한 게 없이 부들부들해요. 엄마의 식감이 집에 가지고 가면 뭐 그 네. 그냥 먹을 그냥 드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익히지 않아도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네. 따뜻한 거 좋아하시면 그때는 이제 약간 1분만 돌리셔도 좋고요. 아, 그래. 한번 쪘기 때문에 부들부들해요. 건강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이제 마감이에요. 아.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그래?
2cm? 어. 2에서 2.5cm. 아, 아. 가장 멀리에. 아, 한 입. 입 안에 들어가서 시간이 길 아, 그래요? 아. 큰 건 2만 원이라고. 이거는 2개도 두 마리고, 쟤는 네 마리. 네 마리? 네. 두 배네, 그럼? 그죠. 왜냐면 얘는 1인 가족, 2인 가족. 얘는 3, 4인 가족들이 이거 가져가요. 그래. 아, 그러네. 자마나 방식은 똑같네, 그럼? 아니, 이건 5분 한 번만 주고. 아, 아, 이것도 소스를 발라놓은 건가요, 이게? 네, 양념이 먼저 염장이 나져 있어서 냄새 안 나게끔 칼로 여기 다 예, 예. 손으로 끄자가지고 아, 그렇구나. 진짜 여기 청결하게 잘 하시는 것 같다. 시장이라고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도 맛있으면 사는 곳이 시장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접점이야. 아, 요거는 닭다리. 아이고. 네. 더 익어야 돼. 아, 예. 아, 이거 먹음직스럽습니다. 아, 너무 맛있다. 예, 예. 하나 더 드릴래? 이걸로? 어, 뜨겁죠? 예, 어우, 뜨거워요.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아유, 이거 맛이 괜찮네, 진짜. 쫄깃쫄깃하니. 아, 이게 아주 탐스럽네요. 제가 할게요, 제가. 엄청 크죠? 네. 한 마리, 이게 세 개에 만 원에 파는데. 파는 게 되면 이건 거의 뭐 2만 원 넘는 거죠. 글쎄. 네. 크고 맛도 있고 괜찮네. 통돌이 오븐에다가 아. 오븐이긴 한데 찜기 저런 오븐하고 네.
돌려야 이제 성급이 되고 돌아가는 건가요? 네, 돌아가면서 시작해서 보면 겁니다. 네, 네. 박살이는 확실하게 네. 오리라 기름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보면 볼수록 이게 그 계속 구워버린 부끄러움이 들어들어요. 그만큼 기름이 많은데 이렇게 한번 훈제해서 네. 기름 빼서 껍질까지 너무 많아요. 이거 이제 다 끝난 거죠? 네. 네. 뜨겁죠, 엄청. 많이 뜨거워요. 예. 엄청 오리도 큰 건가 봐요, 이게? 네, 이게 이제 발골하고 내장 빼고 이제 그냥. 그니까. 다리 쪽. 예, 예. 살이 되게 많아요. 그러네. 네, 껍질도 맛있고. 일단은 냄새도 안 나고 너무너무 좋아요. 글쎄. 이게 오리는 약간 잡내가 나는데. 냄새도 안 나고 한번 끓여놓고 오리니까. 네. 이거는 뭐야? 아, 기계로 자르는구나, 이건. 어휴. 아니, 메뉴가 몇 가지야, 여기 대체가? 네? 많아요. 아. 그건 어떻게 파는 거예요? 이거는 15,000원입니다, 한 마리. 뼈, 내장, 이런 거 기계 다 발라서 네. 딱 먹기 좋은. 얘 한 마리를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아, 그래? 네. 네, 여기 네,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회사는 매장이에요. 매장이 두 군데 있고 한 군데가 두 군데 있고.